견디보이. 원피스에서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취향을 가진 그런 녀석들이 수없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왁구도 대단하지만 엄청난 강함과 의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과 거인족 등 종족을 넘어선 무리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혁명군부터 해적까지 무리들도 다양합니다. 남들과 다른 취향을 가진 무리 중 정점에 능력을 가진 인물은 이완 코프이며 원피스를 대표하는 그런 녀석인데요. 엠보리오 이완 코프! 초기 등장 시에는 머리만 겁나 큰 이상한 변태인가 싶었지만 엄청난 강함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이완 코프는 과거 철룡인 노예였던 과거가 있었으며 록스 해적단과 로저 해적단 전투에서 노예 신분을 벗어나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몽키디 드래곤이 이끄는 혁명군 군대장 중 한 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계 최악의 범죄자인 몽키디 드래곤의 최측근으로 볼 수 있으며 노예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바솔로뮤 쿠마까지 혁명군의 초대 창설 멤버였는데요. 과거 혁명군 시절 어떠한 범죄로 잡혀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임펠다운에 수감된 동료를 구하기 위해 자진해서 들어간 것인지 모르지만 임펠다운에서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요크 기타 왔네요. 과거 레베로에 감금이 되었으나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홀연히 사라져버렸으며 이 때문에 임펠다운에서는 미스테리한 인물이었는데요. 임펠다운 레벨 5.5에서 등장 시 큰 임팩트를 보여주며 한 털보사내를 갸냘픈 여자로 만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하, 2人! 무슨의 1人! 호르호르 열매 능력자로 상대의 호르몬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으며 성별의 경계까지 초월시켜버리는데요. 여기서 간수장 마젤란에게 독을 당해버린 루피를 데리고 온 봉크레는 저 사람이 진짜 이완 코프냐며 전설급의 인물을 만난 듯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죽을 상황에 처하였지만 루피는 봉짱을 살려달라며 이완 코프에게 말하였고 이런 장면을 본 이완 코프는 특별히 두 사람을 치료해주기로 하였는데요. 나 너무 너보다지 난다! 루피에게는 10년치 수명을 소비하며 엄청난 고통을 참아내야 한다 말하고 나머지는 너의 운명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루피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으며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해준 것도 또한 호루호루 열매 능력이었는데요. 임펠다운 탈옥에서는 크로커다일과 만남에서 과거 크로커다일의 성별을 바꾸어 준 것인지 약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시사시부리다 왔네, 크로커보이. 혁명군 간부인 것도 임펠다운에서 드러났으며 변태로서도 혁명군으로서도 인지도가 높은 게 밝혀졌는데요. 사실상 해군 대장급 강자인 마젤란과 1대1 싸움에서도 쫄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상성과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패기 때문인지 끝내 패배하였는데요. 이 상황에서도 자신의 몸에 텐션 호르몬을 세려넣으며 부활 후 데스윙크로 임펠다운을 탈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정상전쟁에 루피와 함께 참여하며 엄청난 왁구와 함께 루피를 엄호하였는데요. 루피가 자신의 동료인 드래곤의 아들인 걸 안 이완 코프는 전력으로 루피를 도왔으며 여기서도 또 한 번 루피에게 텐션 호르몬을 넣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나가버린 바솔로뮤 쿠마와 마주하기도 하였는데요. 서로의 입장이 있어 이러는가 싶었지만 도플라밍고가 이놈은 이미 정신이 나가버렸다 말하자 자신의 부하에게 손을 댄 쿠마를 때려눕히기도 하였습니다. 자아를 잃었지만 어찌되었건 엄청난 강자인 쿠마를 상대로 우위인 모습을 보였으며 정상전쟁 이후 자신의 변태섬으로 돌아온 이완 코프는 상디와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시브리 잡으르네. 하지만 현상 수배지와 너무나 다른 상디를 의심하였으며 니놈에게는 루피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름 CP0도 처부수고 올라온 상디가 이완 코프에게 1대1 대결을 신청하였지만 말 그대로 개털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디를 떡실신 시킬 정도로 엄청난 강함을 가지고 있었으나 자연계 열매 능력자나 대장급의 강자들에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무더기 쇼리킹! 현재는 이완 코프의 전투 장면은 나오지 않고 있으나 다른 군대장들이 해군대장과 맞다이를 하는 것을 보면 최종장에서는 더 성장한 전투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완 코프는 호르호르 열매와 함께 기적의 인물로 불리는 만큼 최종장에서 또 한 번 임팩트 있는 장면을 남길 거로 보입니다.
또 한 명의 특이 취향을 가진 인물로 고인이 되어버린 미스타투 봉쿠레는 최초로 등장한 그런 녀석 중 한 명이며 알라바스타에서 첫 등장을 하였는데요. 나름 칠무의 그룹이었던 바로크 워크스에서 3인자로 자리를 잡았으며 무투가로서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별을 초월한 존재로 등장하였으나 그냥 단순히 유쾌한 변태구나라는 느낌이 더 다가온 인물인데요. 복사복 사열매 능력자로 상대의 신체와 목소리를 그대로 복사할 수 있으며 나미의 몸을 마음대로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바로크 워크스의 간부들이 모인 시점 크로커다일 외 사실상 최강자로 볼 수 있는 다즈보네즈와 맞붙었으며 잠깐의 대립이었지만 강함을 잘 보여주었는데요. 이후 같은 3인자인 상디와의 대결에서 서로 발재간을 보여주었고 뉴커머 권법을 활용하여 상디와 박빙의 승부를 벌였습니다. 전투 도중에는 상디의 취향을 파악하여 나미의 몸을 이용하여 우위를 가져가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복사복 사열매 능력을 간파한 상디에게 결국 패배하고 마지막에는 서로를 인정하는 듯한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勝負だった。もうそれ以上言葉はいらねえはずだぜ。 여기서 이것이 우정인가 느낀 봉크레였지만 상디는 쿨하게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의리인 것인지 의리하라는 확실한 것인지 크로커다일이 패배 후 이번 싸움과는 무관하다며 의리를 위해 고잉메리호를 지켜주기도 하였는데요. 여기서 해군 강자 중 하나인 히나가 등장하자 복사복사 열매 능력과 함께 히나를 속이며 밀짚모자 일당을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히나에게 패배한 것인지 임펠다운에서 수감이 된 채 봉쿠레는 다시 한번 루피 앞에 등장하였는데요. 루피에게 처음 조로의 모습으로 등장하였으며 이후 루피를 도우며 동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레벨4에서 마젤란과 루피가 만나자 결국 반스런을 택하고 말았는데요. 이후 부서장 한야바를 미인계로 겁박하며 다시 한번 루피를 구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독에 절어버린 루피를 데리고 소문으로만 알고 있던 이완 코프를 찾아 나섰으며 늑대 속을 해서 죽으리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루피가 폐왕색 폐기를 날려버려 살아남았으며 결국 이완 코프를 찾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장가라! 하나리라! 레벨 5.5에 도달하였으며 루피가 호르몬 텐션을 맞고 자신과의 싸움을 벌이는 중 문 밖에서 죽으림을 다해 응원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루피와 이완 코프 외 엄청난 인원이 정의의 문을 열어 도망칠 수 있게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초기 등장한 캐릭터라 사실상 강함은 뛰어나지 않았으나 복사복사 열매 능력과 뉴커머 캐릭터로서 큰 임팩트를 남기고 사라진 비운의 캐릭터로 볼 수 있습니다. 혁명군 서군대장으로 거인족이자 뉴커머인 몰리는 과거 엄청나게 흉폭한 해적으로 이름을 떨쳤다고 하는데요. 왁구처럼 엄청나게 걸걸한 목소리를 들려주지만 마음만은 갸냘픈 소녀의 감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혁명군 군대장 중에서도 엄청난 임팩트와 활약을 보여주고 있으며 몰리의 열매 능력은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푸시푸시 열매였는데요. 푸시푸시 열매 능력으로 땅속에 처박혀 굴을 만들 수 있으며 자유자재로 지상과 땅속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몰리는 과거 해적 시절에 잡혀있던 것인지 임펠다운에 갇혀 있었는데요. 발을 자르고 노밖으로 탈옥을 하였던 최초의 탈옥자 금사자시키와는 다르게 자신의 악마의 열매 능력으로 아무도 모르게 임펠다운에서 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푸시푸시 열매 능력으로 탈옥 과정에서 레벨 5.5를 만들어버렸으며 훗날 이완 코프가 여기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임펠다운에서 아무도 모르는 공간을 만들어버린 장본인이며 현재는 세계정부와 싸움에서도 이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혁명군 최고 간부로 볼 수 있으며 레벨리가 열리는 마리조아에서 임무 수행을 위해 땅속으로 쿠마를 끌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해군대장 로쿠규를 상대로 1대1 맞다이를 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자연계열매 능력자이자 칠무에도 혼자 잡아넣는 로쿠규를 상대로 대등한 싸움을 보여주었고 임무 완수 후 빤스런까지 성공하였는데요.
거기다 로쿠규에게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거냐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게 날려버리며 이 녀석도 제대로 마시간 인물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다시노 코토 스키나노? 밸런스 붕괴 때문인지 거인족이 악마의 열매를 먹고 등장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몰리는 거인족이자 악마의 열매 능력까지 갖추어 최종장에서 상당히 강한 이미지로 먹히고 있는데요. 딱히 비호감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으나 와꾸 자체가 엄청난 모습으로 행동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며 안티들도 하나둘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상금은 2억 9,300만 베리이나 사실상 이완 코프와 싸워도 몰리가 지는 모습은 그려지지 않아 뉴커머 중에서는 최고의 강자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몰리는 도리와 브로기와 나이가 같으며 서로 알고 있는 사이거나 같은 해적단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도 나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남자들이 모여있는 엘바프거 인족과 달리 너무 다른 모습을 가진 몰리라 합이 잘 안 맞아 이들과 떨어지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남들과 다른 취향을 가진 그런 녀석들은 모두 유쾌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 굉장한 그런 녀석들이 등장할 거로 보여지네요. 현재 검은 수염은 사황 중 한 명으로 성장하였으며 자신의 세력을 늘리며 해적왕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과거 흰수염 해적단에서부터 성장을 시작하며 어둠어둠 열매를 얻기 위해 동료 사치를 쳐죽이고 자신의 해적단을 만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현재 티치는 40대로 접어들었으며 전성기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둠어둠 열매를 얻은 뒤 자신의 몸이 이형인 걸 알고 있던 티치는 흰수염의 열매까지 얻으며 칠무회에서 바로 사왕의 자리로 오르게 되었는데요. 루피나 로우와 같이 뒤의 일족이지만 흰수염이 언급했듯이 로저가 찾는 뒤의 일족은 아니며 세 번째 열매까지 먹어 세계의 능력을 최초로 사용할 인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최종 보스로 언급되었던 검은 수염이니만큼 현재의 강함보다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이무와 함께 원피스 최종장 보스 중 하나로 보여집니다. 흰수염 해적단에서 어둠어둠 열매를 얻은 사치를 쳐죽이며 이 열매를 얻자마자 티치는 흰수염 해적단을 나온 뒤 바로 자신의 동료들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검은 수염 해적단 원조 멤버들인 바제스와 도쿠큐, 라피트, 바노고까지 모으며 이들은 하늘섬을 가기 전 밀짚모자 루피와 잠깐의 만남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운명은 에이스의 죽음 쪽으로 기울며 티치는 자신의 대대장이었던 에이스와 싸우게 되었는데요. 과거 샹크스 눈에 상처를 입힐 정도의 기본 베이스 실력이 높았던 검은 수염은 악마의 열매 능력까지 합하여 에이스를 이기고 해군에게 에이스를 넘기며 칠무회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단기간 칠무회로 올라선 검은 수염은 바로 임펠다운으로 향하며 레벨 6에 있는 가장 강하였던 과거 해적들을 데스매치를 시키며 자신의 동료로 받아주었습니다. 과거 해적왕의 동료도 있었으나 티치의 동료로 들어가지는 않았으며 티치는 레벨 6의 괴물들과 임펠다운의 간수장 비의 시류까지 데려오며 사황이 될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해적단의 급성장을 보여준 티치는 또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에이스를 구하러 온 흰수염과 해군의 싸움 정상전쟁으로 발걸음을 돌리는데요. 해군과 흰수염의 싸움이 클라이막스로 다가가자 기회를 포착하여 흰수염이 죽기 직전 나타나였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처갚으며 흰수염을 다구를 쳐버리고 흰수염은 원피스는 존재한다며 죽어버렸는데요. 흰수염 시체의 암막을 쳐버리자 검은수염 해적단들은 작전 실패면 다같이 끝인 거냐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악마의 열매 능력을 흡수한 도박에 성공한 티치는 최초로 악마의 열매 능력을 두 개를 사용하며 이제 자신의 시대라고 소리쳤는데요. 오레노 지다이다! 샹크스가 나타나며 정상전쟁이 종료되고 모든 이익은 티치만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검은 수염 티치는 흰 수염을 죽인 뒤 전세계적으로 공개된 이 장면으로 명성을 얻으며 사황이 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두 개의 열매를 얻게 된 티치는 자신의 야망이 하나 있었는데요. 과거 록스 디지백과 로저 그리고 거프가 싸웠던 하치노스 섬을 해적의 낙원이자 하나의 나라로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힘을 얻은 티치는 과거 록스 해적단의 간부인 왕직에게서 하치노스 섬을 빼앗기 위해 찾아갔으며 여기서 로키포트 사건에서 코비의 도움으로 섬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왕급의 인물은 아니지만 왕직을 이기며 승리를 한 티치는 현상금이 22억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치노스 섬을 차지한 검은 수염은 이곳을 해적의 섬이자 해적의 낙원으로 만들며 자신의 정착지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자신의 해적섬으로 찾아온 칠무의 게코모리아에게 동료로 제안을 하나 거절하자 간부들이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능력자 사냥에 대한 정보가 나오며 시류는 압살롬이 먹었던 투명투명 열매를 얻었으며 대본은 구미호의 능력으로 압살롬인척 연기하며 모리아를 농락하기도 하였습니다. 흰수염을 퇴로 어둠어둠 열매를 이용해 능력을 훔치며 성장한 검은수염 애적단의 간부들은 더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다시 악마의 열매를 노리는 티치는 한 섬에 도착하였습니다. 질무의 헨콕의 메르메르 열매를 노리고 여인섬으로 간 티치가 메르메르 열매를 어떻게 써먹을 생각인 건지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열매의 능력으로 자신과 코비를 빼고 해군을 포함한 검은수염 애적단 모두가 돌로 변해버렸습니다. 헨콕의 목을 잡은 채 동료들을 돌려놓으라 하나 헨콕은 손을 놓으면 풀어준다 하며 검은수염은 동료를 버리고 헨콕을 죽일지 고민에 빠지는데요. 옆에 있던 코비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이 한 사내가 등장을 합니다. 로저의 오른팔인 명왕 레일리가 등장하며 엄청난 패기를 뿜어냈는데요. 레일리는 검은수염에게 난 너가 싫다 말하며 자신이 중재를 하겠다고 헨콕에게 말합니다. 헨콕에게 석화를 풀라 말하며 자신이 책임을 지겠으니 검은수염에게 섬에서 꺼지라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열매 하나 때문에 동료를 잃고 레일리까지 상대하기 버거웠던 티치는 섬을 빠져나가며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티치가 떠나자 레일리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내는데요. 해군대장 키자루도 상대하기 꺼려하였던 레일리였지만 자신도 이제 늙었다며 만약 검은수염과 1대1로 싸우게 된다면 자신도 패배하였을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티치는 여기서 등장하였던 칠무의 세라핌의 공격을 패기로 간단하게 막아서는 모습도 보여주었으며 열매 능력뿐 아니라 패기도 뛰어난 걸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여인섬을 빠져나온 티치는 또 한 번 싸움을 벌일 준비를 하였는데요. 두 명의 사황을 물리친 루피와 키드, 로우 중 한 명을 없애려 한 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명 중 티치가 있는 곳으로 향한 인물은 로우였으며 로우와 만난 티치의 목적은 빅맘과 카이도우가 가지고 있던 포네그리프의 사본이었는데요. 포네그리프 사본을 얻으려 로우와 티치의 싸움이 시작되며 검은수염 해적단의 간부인 바제스는 힘이 멸매로 섬을 들어 던져버리고 보노건은 워프워프 능력으로 순간이동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도크큐의 병병열매 능력으로 로우는 여자로 변하지만 사황전에서 배운 게 많다고 말하며 로우는 악마의 열매 기술을 깨트려버리는데요. 흔들흔들 열매로 티치는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나 로우는 새로운 케이룸 기술로 티치에게 큰 충격을 입힙니다. 빅맘에게도 보여주었던 이 기술을 막고 티치가 바다로 떨어지려 하나 바노고가 구해주며 암수를 사용하는데요. 두 선장과 간부들의 싸움이 지속되나 아무래도 간부들의 차이와 로우와 티치의 능력 차이로 최후의 싸움 끝에 로우는 패배하고 부선장으로 볼 수 있는 배포도 옆에 쓰러져 있습니다. 해적 잠수정마저 파괴되자 해적단으로 볼 수 없는 로우 해적단을 이기며 티치는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쓰러져 있던 배포는 처파가 준 럼블볼을 이용하여 스로나에 성공하며 한방 먹인 뒤 로우를 데리고 겨우 탈출을 합니다. 빅맘과 카이도우의 포네그리프까지 얻은 검은수염 해적단의 본거지에는 해군 전설 거프가 등장하였는데요. 자신의 예제자 해군 영웅 코비를 구하기 위해 하치노스 섬으로 쳐들어오며 등장과 함께 갤럭시 임팩트를 날려버렸습니다. 나이를 먹었다며 너스레를 떨며 간부들까지 쉽게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해군 대장이었던 아오키지가 거프를 막아서는데요. 아오키지에게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거프였지만 결국 코비를 구하려다 거프가 시류의 공격에 부상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을 뺀 나머지 해군들을 내보내며 너희들은 해군의 미래라 말하고 거프는 결국 패배하고 맙니다. 누운 채 웃으며 얼어붙은 거프는 현재까지 생사가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검은 수염은 사황의 한 그룹인 30억 베리 로우를 잡아내고 간부끼리 해군 전설 거프까지 잡아낸 검은 수염 해적단의 성장세는 더 높아질 거로 보입니다. 어둠어둠 열매를 이용하여 능력을 계속 얻게 될 텐데요. 검은 수염 티치가 세 번째 열매까지 먹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지금 최종장에서 티치가 어느 정도로 성장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전쟁을 암시하였던 오다 작가의 전쟁 그룹이 어떻게 정해질지도 기대가 됩니다. 신명나게 웃는 자지스가 아닌 지저스 바제스는 검은수염 해적단의 1번선 선장으로 초기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주었는데요. 격투 챔피언을 자칭하고 있으며 엄청난 팔뚝기와 함께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야토에모노 돌덕이가 기사가 자야에서 첫 등장을 하였으며 당시 조랩들이 몰려있는 곳에서 내가 누군지 아냐 묻고 모른다 하면 일단 조폐고 봤는데요.
자신은 챔피언이라 말하고 괴성을 지르며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생긴 것은 호쾌한 쾌남의 이미지이며 실제 성격도 굉장히 호전적이고 밝으나 음험한 면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시 1억 이상의 목을 노리던 검은 수염이 루피와 파이를 먹으며 마주하였고 이후 루피가 1억이 넘는 목인 것을 안 검은 수염과 바제스 동료들은 하늘섬으로 떠나려는 밀짚모자 일당을 추적하였습니다. 하지만 거의 뗏목으로 볼 수 있는 배가 녹업 스트림을 맞아버리며 이들을 놓치게 되고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맛있다는 이겨라랬다. 이후 티치를 쫓아온 에이스에게 바제스가 덤벼보았으나 불주먹 한 대 맞고 존재감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역시 선장은 다른 것인지 티치는 어둠어둠 열매 능력과 함께 에이스를 다굴치지 않고 당당하게 1대1로 상대하였는데요. 흰 수염을 왕으로 만든다는 에이스를 골로 보내버리고 검은 수염은 루피 대신 에이스를 잡아가며 칠무해로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칠무해로 들어간 검은 수염 티치와 함께 검은 수염의 적단은 뜬금없이 임펠다운에서 모습을 드러내었는데요. 자신들의 동료를 모으기 위해서 임펠다운에서 모습을 드러냈으며 반대로 형을 구하기 위해 임펠다운으로 숨어들어온 루피와 마주하였습니다. 너의 형은 열심히 싸웠다며 루피를 조롱한 뒤 검은 수염 해적단은 임펠다운 간수장 마젤란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리퍼니 쳐다갔대도세! 오메노 아니키와요! 다들 웃으며 마젤란과 마주하였지만 독도결매 능력에 당하며 사실상 전멸 당하리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류가 이들을 도와주며 여기서 지저스 바제스는 개소쿨한 면모를 보여주는데요. 다른 동료들은 돼질 뻔하였다며 다들 질색한 모습을 보였지만 지저스 바제스만 혼자서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다며 또 한 번 신명나게 웃어 제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징베와 크로커다일과 죄수들을 모아 탈출함과 동시에 이와 반대로 행선지를 레벨 6으로 옮기며 여기서 정말 강한 최강자들만 자신이 동료로 만들어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정상전쟁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검은 수염 매적단은 흰 수염을 다굴쳐 사망시키는 업적을 달성하였는데요. 여기서 흔드는 드렬매를 획득한 검은 수염이 사황의 자리에 오르며 지저스 바제스는 검은 수염 티치의 최측근이자 1번선 선장으로 사황 최고 간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제대로 된 강함을 보여주지 않던 지저스 바제스는 드디어 오누나이도 뚜끄치는 사황 간부로서 드레스로자에서 제대로 모습을 비추었는데요. 가면을 쓰고 등장하여 이그리 그렬매가 상품으로 걸린 토너먼트에 참전하였습니다. 4개 블록 중 하나인 A블록에서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며 사황 간부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었는데요. 해피스토어라는 마스크를 쓰고 또 한 번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투 당시 오른팔엔 괴상한 무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반스만 입고 완력으로 상대들을 압도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리고 해피스토어 마스크를 찢어버리며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밀짚모자 루피도 가면을 써서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케번디시와 로메오의 대화를 듣고 루시가 루피인 걸 알아차렸는데요. 결승 토너먼트 이전에 루피에게 시비를 털기도 하였으며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간에는 아오키즈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인지 복선을 깔려는 것인지 티치와 전화해서 아오키즈를 믿을 수 없다고도 말하였는데요. 겁나 개소쿨하며 별 생각 없이 사는 줄 알았던 지저스 바제스였지만 아오키즈를 의심하는 등 나름의 짱구를 굴리고 있구나 라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루피가 검은 수염 통화 소리를 들으며 잠깐의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크로히게가 자신들이 이그리글 열매를 빼앗아갈 것이며 이건 마치 에이스가 우리의 동료가 되는 것과 같다는 쌉소리를 날리기도 하였습니다. 루피는 빠기쳐버리며 너희들에게는 이그리 그열매를 줄 수 없다 말하였는데요. 티치와 바제스는 그러던 가말던가 환상의 콤비로 웃어제끼며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콜로세움 결승전이 시작되며 지저스 바제스는 오른손을 움켜쥐는데요. 오른손에 장착된 무기의 엄청난 진동과 함께 파동의 보호를 시전하며 사황 간부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한 번 호쾌하게 웃어제끼며 디아만테와 사복 그리고 로메오와 이그릭을 열매 쟁탈전을 시작하였는데요. 또 한 번 파동권을 외치며 이번엔 사보와 대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4번은 용의 발톱을 사용하며 파동권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4보가 지저스 바제스의 오른손 무기를 박살내버리며 밀려버리고 말았는데요. 4보는 모든 사물에는 반드시 핵이 있다며 갑자기 땅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웃음을 보이던 4보는 무장색을 양손에 감싸며 경기장을 쪼개버리고 용조권을 날려버립니다. 경기장이 박살이 나버리며 4보의 나머지 참가자들은 당황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지저스 바제스는 기합이라며 웃어제꼈지만 결국 돌덩이에 맞고 어이없게 장외패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이글이 그 열매는 혁명군 2인자 4보가 먹게 되며 지저스 바제스의 악마의 열매 먹방은 종료되고 말았는데요. 여기서도 디아만테는 루시가 전투 방식이 바뀌자 바로 밀짚모자가 맞는지 의심을 하였지만 우리의 자지스가 아닌 지저스 바제스는 전혀 알아보지 못하며 패배 후 화를 내며 경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루피와 도플라밍코의 싸움으로 세장 안에서 난리가 난 상황에 악마의 열매가 간절한 바제스는 또 한 번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요. 기어사 상태가 풀리며 너가웃된 루피를 노려 나타났으며 고무 열매를 빼앗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4보가 나타나며 바제스를 또 한 번 날려버렸는데요. 루피의 패기가 약해진 걸 느낀 4보가 미리 달려오고 있었으며 밀짚모자는 자신의 동생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에이스까지 합쳐 우리는 삼형제라 말하며 루피 뒤에는 자신이 있다며 바제스에게 경고를 하였는데요. 역시 우리의 바제스는 계속 쿨하게 웃으며 그딴 건 관심 없다고 소리쳐버립니다. 테메라노 관계는 다 처음이네요. 그리고 바제스와 4보가 제대로 된 싸움을 다시 벌이게 되었는데요. 이때까지도 4보가 이그리 그열매를 먹은 걸 몰랐던 바보스는 4보가 이그리 그열매 능력을 쓰는 것을 보고 드디어 제대로 빠기쳐버립니다. 이건 바보인지 뭔지 또 바제스는 웃어제끼는데요. 4보에게 공격을 날리지만 개털리며 예상외로 겁나 약한 건가 싶은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개털리던 와중에도 에이스를 언급하며 나름 머리를 써 빈틈을 노렸지만 누가 봐도 뒤에 칼을 숨기고 있구나 싶은 자세로 기어오며 멍청함을 또 한 번 보여주었습니다. 나름 일격을 날려보았지만 불주먹을 맞으며 골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끈기 하나는 대단한 것인지 집념으로 4보를 몰래 쫓아갔으며 결국 아무도 모르는 혁명군의 본거지까지 쫓아가게 되었는데요. 지류와 라피트에게 혁명군 본부 위치를 알려주며 혁명군과 싸움을 암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혁명군은 재빠르게 뉴아프만 섬으로 본거지를 옮겼으며 검은 수염 매적단은 CP0가 나타나자 빤스런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열매를 먹지 못하였던 바제스는 도대체 뭔 열매를 먹을까 싶은 궁금증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계속 노려왔던 열매들이 자연계 이그리 그열매나 신의 열매 모델 신 니카 열매까지 엄청난 수준의 열매였지만 예상외로 힘임 열매를 처먹고 등장을 하였습니다. 사왕그룹으로 올라선 트라팔가로 해적단과 싸움에서 자신의 열매 능력을 보여준다며 사나나를 통째로 들어올리고 또 한 번 웃어제꼈는데요. 근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킨 힘이 멸매로 산을 던져버렸지만 이 정도는 다이아몬드 저지가 던진 빙산이나 거프가 던져버리는 거대한 철퇴에 비하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비판들과 함께 검은 수염 티치가 진짜 나쁜 놈이 아니냐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열매 사냥을 하던 바제스가 계속 실패를 거듭하자 똥줄이 탄 검은 수염이 아무 열매나 던져주며 사실 이건 힘입 열매라 말하였다는 추측이었는데요. 진짜 악마의 열매인 줄 안 바제스는 플라시보 효과가 터져버리며 자신의 숨겨진 힘까지 뽑아내게 되었고 힘입 열매를 먹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추측입니다. 이런 추측과 함께 베가펑크는 악마의 열매도 가면은 그딴 열매는 없다는 짤도 나오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외 미쳐버린 댓글도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티치가 던져준 열매가 맛이 있는 것은 엄청나게 특별한 열매이기 때문이며 바다를 수용할 수 있는 것도 바제스는 아 그만큼 귀중한 열매였구나 하며 미쳐버린 밈들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밈들이 등장해서인지 지저스 바제스의 강함보다는 멍청함이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급 원피스의 호감 캐릭터로 올라서게 되었는데요.
지저스 바젯이라는 이름보다는 다른 별명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젠장티치 난 네가 좋다라는 게이스러운 밈까지 유행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챔피언으로 불리는 바젯의 현상금은 2천만 벨이었으나 현재는 억대를 당연히 넘어섰을 거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행보와 힘입 열매가 진짜 힘만 저 정도 세지는 것인지 아니면 각성이나 또 다른 능력이 있어 바젯의 강함이 더욱 증폭될 것인지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最高だぜ! 리키리키노미노치카라! 俺を誰だと思っている? 초기 질모에로서 크로커다일경으로 불리며 영웅의 위치로 등장한 크로커다일은 사막의 왕이었는데요. 알라바스타 왕국을 근거지로 두며 세계 정부도 무시할 수 없는 군사력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해온 인물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유토피아인 이상국가 건설을 꿈꾸며 세계 정부와 대립을 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たちの 유토피아와 군지국가다. 원피스 초기 등장하여 엄청난 카리스마를 보여주어 현재까지 꾸준하게 인기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과거 루피와 같이 루키로 불리던 젊은 시절 크로커다일은 이미 온바다의 이름을 떨치고 있었으며 볼드로저의 죽음을 현 칠무에에 오른 인물들과 함께 지켜보았는데요. 과거 8,100만 베리의 현상금으로 당시 장군으로 불리던 더글라스 블릭과도 싸움이 가능하였고 혁명군 군대장인 이완 코프와 숨겨진 악연이 있던 거로 보여집니다. 이완 코프. 오시사시부리다 왔네. 크로커보이. 8,100만 베리의 현상금으로 왕하 칠무의 자리에 올랐으며 로저가 사망 후 당시 최강으로 볼 수 있던 흰 수염에게 덤벼들었으나 개털린 게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후 이대로는 안 되겠는지 자신의 이상국가를 얻기 위해 군사력을 키우려는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인지도를 얻기 위해서인지 해적 소탕을 진행하며 크로커다일경이라 불리고 고대병기를 얻기 위해 알라바스타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알라바스타에서 비밀 조직은 바로크 워크스를 만들어내며 호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니코로빈과 함께 알라바스타를 가뭄을 들게 만들고 사실상 지배하며 플루톤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3년의 기간 동안 가뭄으로 알라바스타 왕국을 뒤집어 놓으며 결국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만들고 크로커다일의 행동으로 네펠타리 왕가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마테이로 코브라. 이를 막기 위해 이가람과 비비가 움직이게 되었으며 배후에 크로커다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비비와 이가람이 바로크 워크스의 자미프 루피 일행과 만나게 되었으며 비비는 루피와 함께 크로커다일을 날려버리기 위해 알라바스타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질모에이자 흰수염과도 산전수전 다 겪은 크로커다일은 루피가 겁대가리 없이 덤벼오자 자연계 모래모래 열매 능력과 함께 루피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상 죽는 게 맞는 상황에 로빈이 루피를 구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물을 가져와 덤벼는 루피는 크로커다일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지만 또 한 번 수분을 모두 빼앗겨버리며 아 칠무에는 개새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었는데요. 마타 오마에노 마게다타나. 하지만 역시 주인 공법으로 또 한 번 살아난 루피와 이번엔 포네그리프가 있는 신전지하 공간에서 다시 싸우게 되었고 크로커다일은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이 순간에도 과거 어떠한 배신을 당했던 것인지 니코로빈의 배신에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며 자신은 처음부터 누구도 믿지 않았다고 말하였는데요. 여유 있게 미소를 보이며 이런 건 예측을 했다는 듯 니코로빈의 가슴에 빵꾸를 내버리고 잔혹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이소카라 딸이 히토리 신용사이네가라사. 모래모래 열매 능력으로 몸을 모래로 바꿀 수 있으며 참격이나 포격 등 전혀 통하지 않게 만드는데요. 모래를 활용한 다양한 능력으로 자신은 악마의 열매 능력을 잘 다듬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래모래 열매는 잡는 것에 수분을 모두 빨아들이기도 하며 모래폭풍 등 엄청난 장점이 있는 열매였는데요. 이런 모래모래 열매를 가지고 사막에 있던 크로커다일이 바다도 아닌 사막에서 루피에게 패배한 건 너무한 게 아니냐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혹들은 크로커다일이 임펠다운에 수감된 뒤 더욱 증폭되었는데요. 임펠다운에서 다시 만난 루피와 함께 크로커다일은 임펠다운 타로구리에 난동을 피우며 모래모래 열매 능력의 강함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돼지건 암석이건 손을 가져다 대면 메말라버린 모래로 만들어버리며 사실상 임펠다운 탈옥도 혼자서 가능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오른손을 가져다 대면 어떠한 것이든 메마르게 만들어버리며 과거 루피와 싸움에서도 오른손으로 모래모래 열매의 약점인 물을 흡수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임펠다운 탈옥에서는 이완 코프가 이 녀석은 큰 전력이 될 거라 말하며 동행을 하게 되었으며 여기서 과거 이완 코프에게 잡힌 약점이 있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마 코코 데 바라시 때문에 이너요 마나타노 가코. 이 장면을 토대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크로커다일은 여자였으며 이완 코프를 통해 남자로 성전환을 했다는 추측들부터 여러 개쌉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 골드로저 처형식에서도 다른 칠무애들은 모두 얼굴이 공개되었지만 크로커다일만 뒤통수로 나와 이 당시 크로커다일이 여자였을 거라는 추측들입니다. 이완 코프에게 약점을 잡혀 동행하게 된 크로커다일과 에이스와 친분이 있는 징베까지 압세하여 이완 코프와 루피와 거대한 무리의 현상범들이 함께 탈옥하여 정상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다스케니 기타자! 흰 수염에 목을 노리고 급습을 하고 도플라밍고나 미호크와 대립을 하는 등 이놈이 3천만 배리 루키한테 처발린 놈이 맞나 싶은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해군에서 사실상 최정상급 사카즈키까지 모래폭풍으로 날려버리며 엄청난 활약들을 하였습니다. 지키고 싶은 건 확실히 지키라며 해군과 대립해서 또 한 번 인지도가 급상승하기도 하였는데요. 크로커다일! 샹크스의 등장으로 정상전쟁이 종료되자 다즈보네즈와 함께 신세계로 향하게 됩니다. 이후 다즈보네즈와 한 번씩 모습을 드러내던 크로커다일은 최종장에서 제대로 다시 모습을 드러내었는데요. 보다도 초기 루키에게 개털리게 한 것 미안하였는지 새로운 사왕그룹인 크로스길드로 크로커다일을 넣어버렸습니다. 칠무의 당시 현상금 이후 공개가 되지 않았던 현상금이 공개가 되며 메인 사황버기와 세계 최강 거모 미호크와 함께 크로스길드로 급덕상하게 되었는데요. 과거 친분이 있었던 것인지 칠무의 세라핌 등장과 함께 칠무의 제도가 없어지며 나가리 된 미호크에게 따로 연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 두 사람은 모두 배신에 상처가 있는 것인지 우린 통하는 것이 있지 않냐 말하고 자신이 있는 곳으로 미호크에게 오라 하였는데요. 悪くねえ話だろう。お前は昔海兵狩りと呼ばれた男。 미호크도 나쁠 건 없었는지 크로커다일과 힘을 합치게 되었고 크로커다일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 거대한 자본을 빌려준 광대버기를 찾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칠무에 올랐지만 철폐가 되며 위기에 처한 버기는 고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크로커다일은 해군 중장들이 타고 있던 배들을 하나씩 침몰시키며 버기에게 구세주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돈이 없던 버기는 세력 하나만큼은 거대한 버기 딜리버리를 크로커다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말하며 거대한 조직인 크로스길드가 탄생하게 된 것인데요. 막대한 군사력을 원하던 크로커다일에게는 메리트 있는 조건이었으며 이를 통하여 칠무에 경험이 있던 3명의 인물과 버기 딜리버리의 현상범들로 새로운 사왕그룹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라마카레타 비랑아 고레카. 여기서 공개된 크로커다일의 현상금은 19억 6,500만 베리였으며 표면상은 버기가 사왕으로 올라섰지만 진짜 창시자이며 실질적인 리더는 크로커다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돌아버린 버기가 미호크와 크로커다일을 자극하기도 하였는데요. 너희는 안정적인 것만 추구하냐며 이놈들이 그래도 해적이냐는 망언을 질러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오메라 소르데오 카이저카! 그리고 크로스길드 부하들에게 원피스를 찾으러 가자고 전보벌레를 때렸는데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인지 이런 상황의 버기를 제거하기도 애매하고 원피스를 찾자니 사왕그룹들과 맞다이를 해야 하는 미호크와 크로커다일의 행방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크로커다일은 초기 전투력 논란부터 과거 행적이 하나씩 공개가 되자 여러 추측들이 많은 인물인데요. 원피스 극장판에서 등장한 과거 로저의 적단의 전 선원인 더글라스 블릭과도 맞다이가 가능하였으며 우승부로 승패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더글라스 블릿은 해적왕의 부선장 레일리와도 비견되는 강자였다고 평가되었는데요. 극장판에서 블릿의 행적을 보면 최악의 세대를 혼자 압도하였고 해군대장이 포함된 버스트콜과 맞다이가 가능하였으며 칠무해와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야스 히토리오 도라이루 타베니 바스타와 공으로 확실해지다. 뭐 이 정도면 해적왕도 가능할 정도의 강함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블릭과 싸울 수 있었다던 크로커다일이 얼마나 너프가 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초기 등장 시 당연히 폐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았으며 정상전쟁 이후에도 크로커다일이 폐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장에서는 제대로 된 싸움 장면과 폐기까지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떡상각의 강함을 보여줄 거로 생각됩니다.
이런 자연계열매 능력과 과거 엄청난 강함을 가진 점 그리고 도플라밍코와 같이 지략적으로 뛰어난 면모를 크로커다일은 갖추고 있습니다. 과거 바로크 워크스에서도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움직였으며 직무의 제도가 폐지되자마자 바로 미오크를 포섭하는 등 사황과 싸우지 않고도 단숨에 사황의 일각으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버기가 니들이 그러고도 해적이냐는 소리의 해적은 비즈니스라 말하며 다음 생각은 하고 짓거리는 거냐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이저크와 비즈니스라도! 초기 루피에게 개털리며 많은 논란이 있던 크로커다일이지만 현재 자신에게 걸맞는 위치를 되찾으며 많은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너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현재 최종장에서 사황 그룹으로 올라간 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르호도. 코코데 코로스토시요. 현재 루피는 사황 중 한 명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해적왕에 가장 가까운 인물인데요. 과거 샹크스가 준 고무 열매를 가지고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었지만 아직 진짜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는 평들이 더 많습니다. 거프나 다른 전설급 인물들의 전성기를 보면 대부분 30대 이상에서 전성기가 오게 되며 약 50대가 되기까지 이들의 강함과 성장은 멈추지를 않게 되는데요. 이와 비교해보면 루피는 현재 19세이며 20대가 되지도 않은 상태로 이후 어느 정도의 성장을 보여줄지 아직 갈 수가 없습니다. 애니메이션 시점으로 2년 만에 3천만 베리 현상범에서 사황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으며 루피의 아버지가 혁명군 대장 드래곤 그리고 할아버지가 해군 전설 거프인 걸 보면 더 성장할 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요. 앞으로 성장세와 환경을 보면 원피스를 찾는 건 물론이고 원피스를 찾기 전 모든 캐릭터 중 최강의 자리에 오를 거라 생각됩니다. 과거 정상전쟁에서 패왕색 패기를 보여준 뒤 레일리와 수련까지 진행하며 루피는 패기를 다룰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선택받은 자만 사용이 가능한 폐왕색 폐기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으며 기본적인 폐왕색 폐기의 능력뿐 아니라 최근에는 이를 활용한 공격들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악의 세대 중 처음으로 폐왕색 폐기를 사용한 공격을 보여주었고 이를 이용해 카이도우와 싸움에서도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었는데요. 루피와 더불어 이번 와노쿠니 편에서는 밀짚모자 해적단 부선장 조로도 무의식 중 폐왕색을 검에 두르게 하여 공격을 성공하여 카이도우가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폐왕색을 이용하여도 카이도우에게 두 번이나 패하였으나 결국 마지막 주인공 버프를 보여주며 새로운 모델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조이보이와 같이 사람 열매 니카 모델을 먹은 루피는 고동소리와 함께 태양신 니카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니카로 변한 시점 루피는 모든 패기를 자유롭게 다루며 폐왕색 공격까지 두르는 괴물 같은 재능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사기급 열매 모델로 니카로 변신까지 하게 되니 아무리 강한 카이도우도 루피를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니카로 변한 루피는 마지막 공격으로 거인화된 주먹을 이용하여 사황 카이도우를 때려눕히는데 성공합니다. 이후 카이도우를 이기고 30억 베리 현상금으로 사황으로 올라선 루피는 새로운 해군 대장이 찾아오기도 하였는데요. 카이도우를 이긴 직후 찾아온 해군대장 로쿠규가 나타나나 전혀 겁먹지 않으며 루피와 만나기 전 로쿠규를 샹크스가 대신 막아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그헤드 섬으로 향한 루피는 과거 로빈을 구하러가 박빙의 대결 끝에 겨우 이기게 된 루치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루치도 열매의 각성을 통하여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속도가 올라간 루치를 보며 나미도 놀라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황까지 발라버린 루피가 태양신 니카로 변신하자 루피를 이길 건덕지가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새로운 모델 레오파드를 보여준 루치는 너만 강해진 게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동물계 각성이 거의 나오지 않은 상황에 루치도 각성을 하였으며 루피도 니카로 각성을 하여 해군 대장들과도 밀리지 않을 실력을 갖추어졌다는 게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를 증명하듯 루치는 센토마루를 한 방에 골로 보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지형과 몸을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루피는 루치를 압도하며 결국 루치보다는 강하다는 게 증명이 되었는데요. 질모예를 모델로 한 세라핌들의 등장과 스튜시가 CP9을 배신하며 CP0와 싸움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세라핌들은 질모예를 모델로 하였으며 여기에 악마의 열매 능력과 루나리아족 특성까지 갖추어져 엄청나게 강한 면모를 보여주었는데요. 킹과의 싸움에서 많은 성장을 보인 조로는 칠무의 미호크 세라핌을 당황시키며 공격을 막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싸움 후 조로의 경우 큰 체력 소모가 없어 보였지만 루피의 경우 엄청난 체력 소모를 보이며 얼굴이 금 늙어버린 듯한 상태로 보여지네요.
에그헤드 섬 전투가 벌어지는 시점 또 한 곳에서는 루피의 강함에 맞는 사내들이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거인 섬에 있는 빨간 머리와 함께 거인족 두목들도 모습을 비춥니다. 여기에 캡틴 키드가 접근을 하고 있으며 캡틴 키드는 과거 샹크스와 싸우기 전 샹크스를 만나지도 못하고 벤베크만에게 팔만 잘리고 돌아가게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데요. 야섭도 얼굴을 보이며 키드는 10초 만에 전멸을 시켜준다며 바로 필살기를 준비합니다. 폐기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샹크스는 이건 위험하다며 빠르게 키드에게 접근하는데요. 이건 피해가 너무 크다 말하며 카무사리 기술을 보여줍니다. 로와 함께 나름 빅맘을 쳐잡고 루피와 같은 30억 베리의 캡틴 키드는 일격에 나가떨어지며 키드 해적단은 항복을 하는데요. 두목을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 말하며 로드폰의 그리프를 넘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도리와 브로리의 공격으로 키드 해적단은 괴멸해버립니다. 루피가 에그헤드 섬 정박 후 싸움을 벌이는 동안 루피의 적단을 과거 괴멸시킬 뻔하였던 키자루도 에그헤드 섬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예상외의 인물은 오로성 세턴성과 함께 에그헤드로 다가오며 키자루는 센토마루와도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가드는 세계 제일이라며 공격을 막는 센토마루와 키자루의 패기를 느끼며 루피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루치에게도 처발리는 센토마루는 키자루에게 넉다운 당하며 키자루는 베가펑크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사황이 된 후 처음으로 키자루와 만난 루피는 키자루의 앞을 막아서며 이거 오랜만이지 않냐며 공격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우리는 100배나 강해졌다며 자신감을 보여주었는데요. 스네이크맨 상태로 싸우던 루피를 보며 키자루도 과연 카이도우를 이긴 남자라 말하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인지 키자루는 루피를 멀리 날려버립니다. 베가펑크를 찾아낸 키자루는 베가펑크를 죽이려 하지만 루피가 니카로 변하여 빠르게 키자루를 잡아내는데요. 니카의 모습으로 키자루를 던져버리고 싸우기 시작하나 키자루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루피와 제대로 싸우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턴성까지 등장하자 루피는 급하였는지 키자루에게 스타건 펀치를 날려버리자 키자루의 머리통에 주먹이 들어가 버립니다. 이건 키자루도 너무 아팠는지 안되겠다 말하나 루피도 체력의 한계로 니카 모드가 풀려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제대로 된 승부는 나지 않게 되었으나 키자루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다 말하며 해군대장을 상대로도 전혀 밀리지 않으며 상황이 괜히 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니카의 열매를 각성한 루피에게 에그헤드 섬에서는 새로운 인물도 등장을 하였습니다. 같은 최악의 세대보니가 등장하며 루피 일행과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새로운 정보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으며 본인은 칠무에이자 혁명군 쿠마의 딸이었으며 본인은 특수한 병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 어린 나이의 본인이지만 본인은 한 악마의 열매를 먹게 되고 어린 아이부터 성인, 늙은 할머니의 모습까지 자유자재로 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햇빛을 쬐면 안 되는 병을 가지고 있던 본인을 두고 쿠마는 본인을 고치기 위해 정부와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베가펑크는 쿠마를 사이보그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인격까지 사라진다는 소식을 몰랐던 베가펑크는 크게 화를 내나 쿠마는 본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상관없다며 인격을 없애기로 결정을 하였는데요. 정부의 말을 순순히 듣는 쿠마는 강함을 이용하여 칠무에까지 가입하게 되었고 본인은 병이 치료되자 악마의 열매를 이용하여 바다로 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항 후 현재 루피까지 만나게 된 본인을 세턴성이 쳐죽이려 하고 있으나 본인도 니카의 팔처럼 변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루피의 고무 열매가 알고 보니 태양신 모델 니카의 열매인 것처럼 보니가 먹은 나이나이 열매도 진짜는 나이나이 열매가 아닌 새로운 열매 모델로 밝혀질 확률이 높으며 9살인 보니의 나이를 생각하면 엄청난 성장성을 감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턴성에게 죽을 위기에 처한 보니를 쿠마가 구해주며 쿠마는 세턴성 면상에 펀치를 꼽아버립니다. 열이 받은 세턴성은 버스터코를 발동시키며 에그헤드 섬은 초토화될 위기에 처하는데요. 여기서 파시피스타들이 쿠마와 보니를 공격하려 하지만 베가펑크가 파시피스타의 최상위권자를 보니로 설정한 게 밝혀지며 파시피스타들이 해군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누워있던 루피는 엄청난 음식을 한 번에 소화하고 다시 니카로 변하며 다시 한번 키자루를 날려버리는데요. 니카의 모습을 본 보니는 눈물을 흘리며 키드 일행을 일격에 보내버린 도리와 브로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에게 태양신을 마중 나왔다 말합니다. 버스트콜을 또 한 번 상대하고 해군대장까지 등장하였지만 최종 모드로 변해버린 루피는 이들에게 전혀 밀리지 않으며 새로운 동맹으로 거인족까지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의 성장세는 더 무서울 거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